최근 한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자 대형 유전 개발을 한국이 맡을 수 있게 됐는데요.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에서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오면 최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와중 한국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남미의 가난한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강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보다 많은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최초 석유의 발견을 두고 사막 지역이었던 중동 국가들이 식수를 찾기 위해 땅을 팠더니 검은 물이 나왔고 사용법을 모르던 중동인들은 그저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원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던 중 서양 사람들의 그 검은 물의 정체가 석유라는 것을 알게 돼 중동에 투자했고 중동 왕족들은 석유의 가치가 높아지자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워 서구권 국가들을 몰아내고 석유를 독점했다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은 이 검은 물이 어떻게 석유라는 것을 알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석유의 최초 발견지가 중동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였고 서구권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를 통해 미리 그 가치를 알아보고 중동에 투자한 것이죠. 그렇듯 당시 베네수엘라는 1위 산유국인 만큼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가 됐는데요. 남미 이곳저곳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들면서 베네수엘라 드림을 꿈꾸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 전쟁이 활발하던 시기인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여러 국가들이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많은 석유 수요가 발생해 석유값이 올랐고 이때 벌어들인 돈으로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은 다 베네수엘라에 몰려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이때 베네수엘라의 국내 총생산량은 전 세계 4위를 달성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며 국민들은 카리브해 해변에서 매일같이 파티를 열어 위스키 소비량 1위를 찍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발견된 석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를 수출해 호화로운 생활에 너무 젖어있던 나머지 다른 자원 개발이나 사업에 소홀해졌고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품목 비중이 석유가 90%가 되는 비정상적인 산업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산업 구조에 베네수엘라가 다른 산업을 더 거들떠도 보지 않게 만드는 일이 터졌는데요. 바로 1970년대에 일어난 전 세계 오일 쇼크 사태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자 중동 산유국들이 서구권 국가들에게 석유를 팔지 않겠다 선언했고 이때 유가가 무려 6배가 치솟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팔지 않게 되자 당연히 1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서구권 국가들의 석유 수요가 집중됐고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돈을 쓸어 담았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런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 판단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라면서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베네수엘라 정부와 기업들은 빚잔치를 벌이며 돈을 무리하게 끌어와 사업을 벌였는데 계속되는 호황의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 미국이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유가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몰렸던 전 세계 수요들이 다시 중동 국가들에게 돌아가면서 갑자기 수직적으로 줄어들었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진행했던 사업들이 전부 부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든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뿌렸던 국민들의 보조금을 뒤늦게 폐지시켰고 그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대신 정부의 시위를 벌이는 것을 택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시위는 점점 과격해져 갔으며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다리던 차 우고 차베스라는 군부 인사가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차베스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지만 쿠데타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차베스에 대해 강력한 인상을 받았고 결국 차베스는 1998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골물대로 골문 베네수엘라의 산업체계는 차베스라도 해도 어떻게 손 써볼 재간이 없었지만 신은 베네수엘라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라도 했는지 2000년대에 이르러 중국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오일쇼크 때 올랐던 유가보다 더 높은 수치로 오르기 시작해 베네수엘라는 다시 한번 호황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국가재건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데 차베스 정권도 이전 정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산업체제 개선에 실패한 상황에서 부패한 관리들이 부정을 일삼아 그나마 유지하던 석유산업도 현재 마비된 상태인데요. 특히 전 세계 1위 산유국이 연료가 없어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왔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워낙 불순물이 많아 높은 수준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정유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외국 기업에 맡겨버렸는데 부패한 관리들이 기술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석유회사를 국유화해 외국 기업을 전부 내쫓아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정유기술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석유가 나올 리가 없었고 그 덕분에 자동차매 공장이며 전부 다 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한때 전 세계 국내 총생산량 4위를 기록했던 베네수엘라의 GDP는 83%나 하락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초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해버렸죠. 특히 2018년에는 베네수엘라 내 물가가 무려 1만 6천 배가 상승해 경제학자들조차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휴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휴지 한 롤을 사기 위해서는 돈의 액수는 의미 없어진 터라 그냥 한 보따리 또는 수십 킬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이 좋을 리가 없는데요. 현재 베네수엘라 인구 94%가 빈곤에 고통받고 있다고 전해지며 미녀의 나라로 유명했던 만큼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사업차와 오는 외국인을 상대로 몇천 원도 안 되는 금액의 하룻밤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속옷을 드러낸 채 하룻밤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저 안타까울 다름인데요. 세금을 내는 국민이 피폐한 삶을 살자 정부 또한 제대로 세금 걷는 것이 불가능해져 이미 재정이 파탄나 있는 상태로 얼마 전까지 베네수엘라는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해 유엔 총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게 엄청난 악재인데 국제안보와 인권 문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며 국제적인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현대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회원국 자격을 잃는다면 인도적 지원조차 끊겨버릴 가능성도 생기죠. 그렇게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드리웠습니다. 바로 미납된 473억 원의 분담금을 한국이 대납해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한국은 일찍이 이란이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이란의 동결자금을 통해 대납해준 사례가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란 분담금 대납의 경우 이란의 한국 내 동결자금으로 대납해줘 큰 위험부담은 없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가 신용도와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큰 결심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인도적 결정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누구도 대납을 꺼렸는데 한국이 선뜻 대납해주자 감동한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지 개발권을 한국에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웃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원유를 값싸게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국에게 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베네수엘라가 줄 수 있는 것은 유전밖에 없는데 한국이기에 그것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국가들이 베네수엘라를 돕는 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유전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베네수엘라의 외교 관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 정권부터 막바지 사회주의 노선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의해 경제 제재를 당하는 등 서양 국가들과 척을 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자연스럽게 친중 성격을 띠게 됐고 중국은 말만 우방일 뿐 생각 없이 차이나머니를 썼다가는 국토가 전부 중국 손에 넘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자원 개발에 있어 중국은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석유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와 엔진오일 분야에서는 수십 년째 브랜드 파워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한국의 유전 개발을 맡기는 것이 남는 장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전 세계 공급량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석유의 수출이 제재가 걸리자 서구권 국가들은 그대 제품을 베네수엘라산 석유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베네수엘라는 석유 증산을 위해 높은 유전 개발 기술과 정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왕이면 자신들을 도와준 한국에 맡기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만약 한국이 계획대로 베네수엘라의 유전 개발권을 가져온다면 오리노코 유전 벨트 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이 오래전부터 유전 개발을 위해 실직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보다 오리노코 벨트에 대해선 한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매장된 원유는 2,35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총 원유의 77%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엄청난 원유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원유가 꿀같이 무겁고 끈적한 점도를 가지고 있는 초중지류라는 점인데요. 사실 오리노코 벨트의 원유가 그대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리 원유가 많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은 개발할 엄두가 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을 한국은 충분히 생산해내 상용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실측을 통해 입증했죠. 오리노코 벨트 지역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수천조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의 참여로 베네수엘라는 경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선행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만든 셈인데요. 베네수엘라 유전을 통해 한국이 자원 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베네수엘라 또한 더 이상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